수산물 생산과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괴산군 수산파크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충북에 생긴 두 번째 민물고기 전시관인데요. 즐길 거리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수산파크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천경환 기자입니다. 충북 미호천에 집단 서식하는 눈불개와 충주 남한강에 사는 천연기념물 황소가리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세계 최대 민물고기인 피라루쿠와 붉은빛을 띤 레드테일 캣피시 등 희귀어종도 거대한 수조를 누비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토종과 외래 담수어류 등 106종 4천여 마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괴산 수산파크에 조성됐습니다. 사업비 112억 원이 투입된 이 아쿠아리움은 350톤급 메인 수조와 270도 수중 터널 등 총 8개 전시실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문을 연 단양 민물고기 수족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는 좀 몸이 좀 불편하지만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유아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럴 테고 지금 여기 고기 종류도 꽤 많은 걸로 지금. 쏘가리 양식 연구동 등을 갖춘 괴산 수산파크는 2019년 개장 당시 수산식품 생산과 체험활동 등이 가능한 관광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볼거리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충북도는 아쿠아리움이 침체한 수산파크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한 4천 명에서 한 6천 명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향후에 반영해서 조금 더 좋은 아쿠아리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수산파크 내 연구시설을 개방하는 등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해서 발굴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기존 민물고기 수족관과의 차별성에 떨어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청경환입니다.